최근 인구 1,700만 명이 넘는 중국의 4대 도시 선전이 봉쇄됐습니다.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오자 외부와의 교통을 차단하고 등교와 출근을 금지시켰습니다. 핵산 검사를 받을 때 말고는 외출도 제한되다 보니 거리에는 인적이 크게 줄어들어 주변 상인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선전에 앞서 지린과 창춘, 옌지시도 도시 전체가 봉쇄되었는데요. 외출이 금지되어 집에서 머물러야 하는 사람이 무려 3천만 명이나 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가장 많은 규모인데 웬만한 나라의 전체 인구에 해당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에서는 철저한 방역을 독려하고 있지만 감염자는 하루 2-3천 명씩 계속 늘어나는 중인데요. 경제 전문가는 이제 중국 전역이 봉쇄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분석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전역에서 봉쇄 반대 시위가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강력 방역 정책으로 한동안 코로나 안전지대라고 자평하던 중국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하루 만에 배로 증가했습니다. 최근 중국 언론에 따르면 중국 본토 27개 성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였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썼는데요. 채소를 파는 중국 상하이의 한 가게가 북새통입니다. 가게 안 진열장은 텅 비었습니다. 중국 상하이 주민은 너무 무서워요. 건너편에 가서 줄을 서야 하는데 저 가게에만 채소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가게에는 이제 전부 없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예고 없이 주거지가 봉쇄되는 일이 잇따르면서 비상식량을 챙겨두려는 사람들이 몰린 것입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수업도 온라인으로 전환됐고 식당 영업은 배달만 허용하는 등 인구 2,500만 명의 도시 상하이는 사실상 준봉쇄에 들어갔습니다. 선전 시에는 중국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와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등 첨단 기술 기업이 몰려있는데 공장 가동 중단에 따른 세계 공급망 차질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이미 봉쇄 조치가 내려진 지린성 창춘시에서는 중국의 3대 자동차 기업 중 하나인 이치 자동차와 도요타 생산 공장 등이 조업을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경제 전문가는 우한 사태 이후 2년 만에 맞은 최대 경제 위기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는 중국 당국이 대도시 봉쇄라는 극약 처방을 내놓은 가운데 경제적 사회적 충격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봉쇄 조치 이후 중국 기업들이 구인 광고를 내는 수가 무려 26.8% 하락했습니다. 모든 업종의 전체 일자리 수가 하락했으며 총 채용 수요는 40% 넘게 줄었습니다. 또한 문화, 체육, IT 인터넷 업종의 매출이 3-40% 하락을 보였고 농업과 생산제조업의 하락폭은 20-30% 수준으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규모가 작은 기업일수록 지역 봉쇄 영향이 크고 일자리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미 100인 이하인 소기업은 일자리의 30% 이상이 감소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중국 서민층이 무너지자 중국 경제 성장률을 2000년 이후 가장 작은 폭의 성장률을 기록한다는 분석입니다. 실제로 중국 리서치에서는 올해 중국 경제 성장률을 5%에서 3%까지 내린 상황에서 지역 봉쇄가 잇따르자 2%로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강력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도 확진자 수가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전염성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이미 방역 실패의 책임을 물어 지린시 시장이 경질된 데 이어 창춘시 보건위원회 서기와 주타이구 부서기도 면직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의 감염자 수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훨씬 많다면서도 감염자 수의 빠른 증가는 중국의 경제를 망가뜨릴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지자 여태껏 단 한 번도 봉쇄하지 않았던 중국 무역의 중심지인 상하이시 주위를 봉쇄하기 이르렀습니다. 중국 환구시보에는 절강성 소음시 고속도로의 톨게이트 입구는 이미 출입이 금지됐다라는 주제의 기사가 올라왔는데요. 또한 중국 경제신문에는 전국 코로나 상황에 대해 앞으로 몇 주 동안 철저하게 통제될 것입니다라는 주제의 기사를 쓰며 그 상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알렸는데요. 코로나19로 일선 도시인 베이징, 상하이, 광저우, 선전 등 4대 도시가 동시에 봉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선전시 방역 당국은 감염병 확산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인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인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따르면 선전시에서는 전날 하루 동안 확진자 60명과 무증상 감염자 6명 등 모두 66명의 신규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는데요. 게다가 시민생활과 밀접한 물, 전기, 연료, 가스,
통신, 식량 등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은 당분간 생산활동을 중지하라고도 했습니다. 또 슈퍼마켓, 약국, 의료기관을 제외한 모든 영업장은 문을 닫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배달 서비스만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3월 14일을 기준으로 도시 전체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중단되며 응급 상황이 아니라면 모든 사람은 실내에 머물러야 한다고 당부하며 시민들에게 도시를 떠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전시는 이번 조치는 14일부터 20일까지 시행되며 감염병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우한이나 시안 등이 봉쇄된 적은 있지만 4대 일선 도시가 봉쇄된 것은 처음입니다. 호텔 음식점 쇼핑몰이 밀집한 상하이 도심 지역에 점심시간을 맞아 시민들이 긴 줄을 서고 있습니다. 물건을 사기 위해서가 아니라 코로나 검사를 받으려는 이들이었는데요. 상하이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연달아 발생하자 유명 브랜드 상점이 있던 자리에는 흰 천막으로 만든 코로나 검사소가 들어섰습니다. 주변 상인은 건물 3에서 4층에는 빈 점포가 많다며 요즘 사람이 몰리는 곳은 코로나 검사소뿐이고 생활고가 이어지는 사람이 태반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상하이는 개혁개방의 인큐베이터로 중국 경제 도약의 발판을 마련한 도시로 글로벌 기업들을 비롯한 각종 IT 기업이 몰려있어 중국의 무역 중심지로 불리기도 하는 곳인데요. 이따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중국 경제는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또한 기술 허브라고 불리는 선전은 최대 인터넷 기업인 텐센트, 세계적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 세계 최대 드론 업체 DJI 등 첨단 기술 기업을 가지고 있는 중심지이지만 사회 핵심 필수 인력을 제외한 모든 인원의 출퇴근이 금지되면서 사무직은 전면 재택근무에 들어갔고 여러 제조업 공장들의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 사태가 덮친 2020년에 2.2%로 떨어졌고 차츰 회복하여 올해 5%의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보았지만 악재가 겹쳐 2%대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서민들은 일자리를 잃게 되자 생활고를 겪고 있었고 특히 학생들은 학업을 이어나가기 힘들 정도입니다. 중국 방역국에서는 학생들이 어떻게 코로나에 대응해야 하는지 지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첫째, 우선 절대로 집 밖을 나가지 마세요. 감염자 대부분은 가벼운 증상을 앓고 의료기관의 도움 없이 집에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둘째, 의료 처치를 위한 경우 외에는 집에서 나가지 말아야 하며 공공장소는 물론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며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기 전에 먼저 전화를 해야 합니다. 또한 호흡곤란 또는 기타 응급경고 징후가 나타나거나 응급상황으로 판단되면 반드시 의사의 진찰을 받으셔야 합니다. 셋째, 대중교통 이용을 삼가세요. 차량 공유 또는 택시도 가능한 한 이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넷째,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가능한 빨리 검사를 받으시고 그 즉시 다른 사람들로부터 자가 격리하세요. 이렇게 학업에 열중해야 할 학생들조차 중국의 심각한 검열을 받고 있었는데요. 한국 유학생의 말을 따르면 자기가 살고 있던 아파트에서 쫓겨나 한국 유학생 단체로 학교 기숙사에 격리 조치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인은 주거 공간을 나갈 수 없게 봉쇄해버렸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아파트 입구를 강제로 막아버렸고 경찰이 그 주위를 24시간 동안 지키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때도 없이 중국 방역국에서 찾아와 코로나 검사를 시행하고 있는데요. 상황이 이렇게 되자 중국 전역에서 시진핑에 대한 민심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여태껏 공산당의 말을 철석같이 믿으며 잘 따라오던 중국 시민들은 봉쇄 조치로 인해 생활이 피폐해지자 중국의 만행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SNS 웨이보에는 네티즌이 올린 사진 하나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글쓴이는 왜 사진을 못 찍게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저 코로나로 인해 봉쇄된 상황을 기록하고 싶은 것뿐인데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중국을 비판하고 있었는데요. 그러자 많은 중국인이 좋아요를 눌렀고 조회수 150만 건에 육박했습니다. 중국 사람들의 민심이 이렇게까지 뒤바뀐 이유는 계속된 중국 공산당의 환멸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태껏 제로 코로나 방역에 성공했다는 중국의 주장에 대한 의구심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영국 마이클 고브 국무조정실장은 BBC의 중국에서 나오는 보고 일부는 바이러스의 규모, 본성, 전염성에 대해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다라며 이어 중국이 발표한 사망자와 확진자의 수가 좀 적은 편으로 보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중국이 감염자와 사망자 규모에 대해 전적으로 솔직하지 못하다는 의혹이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신은
일부분 과거 중국의 통계 조작 사례에서 나오게 됩니다. 중국 정부의 투명성 부족 문제도 의심에 한몫하고 있는데요. 중국의 강압적인 코로나 대응 정책으로 인해 중국 경제가 박살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중국이 어떤 행보를 이어나갈지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